가족 김승현 씨네다. 뭐야? 어머니 아버님만 딱 두 분만 어두 침침한 데서 식사하고 계시네. 아버님 깨작깨작 하시고. 아니 밥을 왜 이렇게 깨작깨작해서 드셔? 왜 구반찬이 구반찬이야. 좀 이렇게 좀 저 틀리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만날라면 반찬 그대로 하니까. 수양이 없으니까 반찬이 안 준다니까. 해놓은 뭐에 먹는 사람 없는데. 아유 아버님 주면 대로 드세요. 당신이랑 똑같다. 수양이가 요새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지금? 응? 바쁘게 있으면 만날 거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집에만 있나? 맞아. 제가 먹은 물은 한 그릇 떠와. 말해볼게. 김치도 좀 내놓고. 김치가 한국 사람 집에 왔는데 김치도 안 내놓나? 물은 본인이 떠와. 그러니까요. 두 가지 시키냐 한 사람한테. 이거 들을 수 없어. 나 이거 들으면 허리 아파서 안 돼. 나 저 김치통 들다가 허리 아파가지고 엊그제 죽을 뻔했어, 나도. 저희 김치가 엄청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무겁더라고. 저럴 때 아버님이 딱 도와주셔야. 아버님 그냥 알통밖에 나 나온 게 없다 그러고 힘밖에 없다 그러더니.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무거워서. 안 되겠어. 승환이 불러야지. 승환이. 아니, 김치 좀 그냥 물 좀 한 걸 떠오라니까 뭐 변하기를 또 붙들고 있어. 아유, 그건 하지 말라고. 내가 김치 안 먹으면 돼. 그만하고 그래. 아유, 휴식 드세요. 휴식? 휴식이라니, 후식. 아, 후식. 배가 완전히 꿀이네, 꿀. 꿀이야? 이게 승환이 있었으면 없을 건데 그냥 지금 나무더라, 완전히. 근데 저기 뭐야, 이번에 들어온 건데 그대로 있잖아. 요청 왔는데 이렇게 보내지 못해서 난리야. 면허를 따고 싶다고. 늘 저기 앉아 있었는데. 늘 저 자리에 진짜. 맞아. 정말 또 어디 가서 또 사고 치고 또 일 저지르고 다니는 거 아니야 또 지금? 아이 뭐 이렇게 걱정을 하셔.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나이를 먹어도요 애같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저기 당신 승아 집에 갔다 왔다면서. 예전에 갔었잖아요. 아니 뭐 여기까지 오셔갖고 야 문도 없이 사냐? 야, 이게 집이냐? 캠퍼지? 아, 이게 뭐 어때서 사람 집에 혼자서 사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싸게 나와갖고, 맞아. 저런 적 있었지. 네. 빨리 앞장서. 가보게. 빨리 앞장서. 가보게. 가라, 잠이 자. 이거 나. 한밤중에 이 사람 어디를 가자는 거야? 그럼 자식이 안 들었는데 지금 잠이 오냐? 맞아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 하루 종일 나 신경 써갖고. 머리 아프면 빨리 자야 돼. 이리 와. 머리야. 빨리 오라고. 머리 아프면 MRA 찍어보셔야 돼요.